누나, 여자친구가 화났는데 도대체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요. 왜 화난 거예요?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? 근데 그거는 네 여자친구도 몰라요. 여자들도 남자친구한테 화를 내고 나서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. 근데 진짜 왜 화났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정말 사소하고 조그만 걸로 화를 내기도 해요, 여자들이. 내기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렇죠. 근데 그게 여자들은 그래요. 무슨 사소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?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? 내가 왜 이런 걸로 얘한테 화를 내고 있지? 싶을 정도로 사소한 걸로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여자가 그 생각을 하고 나면, 아, 내가 이 자식을 너무 좋아하니까, 이딴 거에도 화가 나는구나 싶고, 뭔가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, 뭔가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기도 하고,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걸로 화를 내지? 라는 생각에 화를 더 크게 내죠.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해서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건데, 넌 어떻게 내 화도 몰라주고, 내가 이렇게 화난 걸안 받아들 수 있어? 하는 마음에 더 화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건 경험담이에요. 대부분 여자들이 그럴 걸 믿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여자친구가 아 됐어, 됐어, 안 할래 라고 하면 아니야, 해 이러고 아 됐어, 나집 갈래, 아니야 자기야 가지 마 이러면 붙잡아야 되고, 그냥 여자가 됐어라고 말할 때는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진짜 싹싹 비는 수밖에 없어. 진짜로 아 진짜 자기야 너무 잘못했어, 진짜 자기야 어떡해, 진짜 잘못했어. 아, 됐어. 집 앞에 찾아오거나 하지 마. 라는 말은 집 앞에 찾아가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. 그러면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. 라는 말이고. 아, 됐어. 아, 나 잘래. 라고 하는 말은 나 지금 재우면 넌 끝까지 날못볼줄 알아. 라는 말입니다. 그냥 여자친구가 진짜 뭐 때문에 화났는지도 모르겠는데 화를 낼 때는 그냥 여자친구한테 잘못했다고 하고, 용서를 비세요. 어쩌겠습니까? 당신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인데 비위 맞춰준다 생각하고, 싹싹 비세요. 여자친구 화 풀릴 때까지. 그러면은 모두 즐거운 연애하시길 바랍니다. 다 헤어져라.